안녕하세요. 부산큰병원 우영아 원장입니다. 이번에 제가 가져온 케이스는 한 마디 안에 협착증이 양측으로 있고 디스크도 양쪽으로 터지면서 신경관을 꽉 눌렸던 케이스, 편측으로 들어가서 양쪽의 협착증과 디스크를 정리한 케이스 가져왔습니다. 같이 보시겠습니다. 양측 증상, 이분이 양측 다리 저림이 심했고 그다음에 걷는 것도 힘들고 힘이 처진 환자분이셨는데, 양쪽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이제 쉽진 않은데 양방향 내시경으로는 손쉽게 좀 넘겨서 이제 양측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케이스 가져왔습니다. 2년 정도 되셨습니다. 왼쪽 다리 절고 통증이 심하고, 저리기는 양쪽 다 저리시고 신경성형술 및 추간판 열출요술, 그리고 신경차단술을 타원에서 계속 시행하였습니다. 다른 병은 다릅니다. 2월 달에 이제 찍으신 건데, 이게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가 신경을 눌려있는 케이스고요. 양쪽 협착증 진행되어 있고 디스크도 좌측으로 좀 나와있고요. 주사를, 이게 다른 병을 사신 주사인데 후관절 주사를 이제 왼쪽인데 왼쪽을 놓으셨고, 추간판 열치료술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디스크, 오른쪽 디스크를, 그리고 더불어 신경성형술까지 진행하고, 다음에 이래 또 아프다 하실 때 반대쪽에 후관절 차단술을 이렇게 하시고 양쪽 후관절 차단술을 진행했습니다. 신경차단술 아니었고, 그리고 4월달에 또 타병원에서 MRI 찍으셨는데 그때도 뭐 협착 디스크 이렇게 진행돼 있어서 주사를 또 외래해서 후관절 차단술, 보통 이런 경우 신경 차단술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후관절 차단술을 계속 시행하셨습니다. 양측으로 후관절 차단술, 다리 저림이 효과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건 꼬리뼈로 경막에 미추 신경 차단술도 시행하였고, 이게 11월 29일 저희 병원에 절면서 더 심해진 통증으로 내원하셨던 케이스인데, 여기에 보시면 디스크가 터져서 올라갔고 이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디스크가 많이 나왔습니다. 신경을 누르고 있고요. 그리고 왼쪽의 협착증과 디스크는 그대로 양측 협착증 체크되시고, CT 보시면은 황색 인대가 뼈로 된 건 아니고 인대 자체가 이렇게 눌려있는 케이스, CT 보시면 여기 왼쪽으로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좌측 디스크가 좀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. 그래서 계획할 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터진 디스크를 이제 제거하고 신경 통로를 넓히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왼쪽에 있는 협착과 디스크를 제거하는 걸 계획하고 들어갔습니다. 우측입니다. 우측의 머리 쪽이고 다리 쪽 흰색인데 있고, 안에 들어갔더니 이미 좀 신경 통로 안에 워낙 많은 시술과 주사를 받으셨기에 빨갛게 되어 있었고, 이게 디스크, 신경을 젖힌 디스크가 터져서 올라간 거, 이렇게 올라간 게 보이고, 이걸 뽑아내니까 이렇게 염색된 인디고 카라멜 염색했던 디스크가 뽑혀져 나옵니다. 그리고 디스크 주위를 ELM RF 디바이스로 디스크를 좀 그 단단하게 마감질하고, 반대쪽, 이게 오른쪽이고 왼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. 왼쪽 나가는, 지나가는 왼쪽 신경이고, 약간 푸르스름한 게 인디고 카라멜이 터진 디스크로 염색돼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는, 보시면 디스크 있죠? 신경을 반대쪽으로 딱 젖혀서 터진 디스크를 확인하고 뽑아냅니다. 디스크 제거하고 정리하고 RF 디바이스로 디스크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, 수술은 왼쪽 디스크, 왼쪽 협착증 다 정리되고, 통로가 다 막혔었는데 오른쪽 디스크, 오른쪽 협착증 다 정리되고 신경 통로가 완전히 풀렸죠. 수술은 하고 나서 MR상 보면 신경이 다 펴져서 터진 디스크 없고 신경도 다 펴져서 수술이 아주 잘 되었던 케이스입니다. 이런 케이스 보시면 양측의 증상과 양측의 협착증, 디스크 모두 존재할 때,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중간을 열어서 많이 뼈를 제거하고 고정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, 이 내시경으로 특히 양방향 내시경을 하게 되면 편측으로 접근해서 양측 협착과 디스크를 모두 볼 수 있고요. 추가적으로 절개할 필요 없이 디스크 협착증을 모두 정리 가능합니다. 특히나 어쨌든 여러 가지 그 휘어지는 기구들이 많거든요. 커브드 큐렉과 커브드 뭐 캐리 스파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멀리 있는 것도 제거가 가능하고, 그래서 아픈 병변으로 접근해서 그 아까는 왼쪽이 좀 덜 아팠는데 양측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,
있고 이미 협착과 디스크는 양방향 내시경이 현미경보다는 좀 나은 결과를 아웃컴을 이제 보고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많이 심한 케이스도 내시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번 케이스 준비했습니다.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케이스이기도 한데 이런 내시경을 하게 되면 좀 손쉽게 환자분들도 회복이 빠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수술이 좀 두려우신 분들은 내시경 치료의 길을 한번 찾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